지금 현재 익산시의 라이브 익산시 신농장 현장입니다. 혹시나 분뇨가 가득 찬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여기 한번 저 방향해 주세요. 네, 국토대장정 해시경정지 국토대장정 4일째입니다. 지금 보시면 네, 이렇게 분뇨가 가득 흐르고 있고요. 그리고 음식을 보시면 무엇인가 쓰는 아마도 갈아서 넣은 것 같습니다. 이 양날한 새끼 한번 보십시오. 원래가 이렇게 한 칸인 것을 반으로 나눠서 지금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몸도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좁은 곳에서 생활하는 걸 알 수 있고요. 이 개낭수 농장은 정말 악랄합니다.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공간도 안 된 상태로 지금 만들어놓고 사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. 지금 현재 이곳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 지역입니다. 이곳에는 이런 가축 분뇨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. 네. 두 마리 치기나 만들어놓고 말이야, 이게. 얘가 원래 이게 한 칸이잖아요. 근데 이걸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놓고. 아무리. 어? 사장님! 이게 너무 심하게 나는 거야, 이게! 어떻게, 아무리 괜히! 나한테 안 나갔어, 빨리! 아무리 괜히 찍었어요! 야, 떨렸어? 네, 지금 때리고 여기 아저씨 사장님! 아무리 괜히 쳐도 그렇지, 저게 뭐냐고요! 어쩐다고, 이게!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애들 활도 못 필 정도로! 네, 사장님! 네, 안 나가! 봐봐! 지역을 내보내고! 내가 신문, 방송, 상야! 안 무슨 데! 그냥 어디서 월급을 내셨겠죠? 불법이니까! 아, 그니까! 할 거 하는데 왜 지랄들었냐고! 불법을 저지르니까 지금 저희가. 그러면 저런데 불법 아니야? 아니, 한 마리씩 내놔. 내놓으면 밖에서 키는 개가 따로 있지 않아요? 어떻게 구분해요? 아니, 생명.